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수성구 중동에 나와있고요. 오늘 건물은 땅값에 나와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오늘 건물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도로 살펴봐드리면 오늘 건물에서 드랑길 레거리까지는 310m 거리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오늘 건물에서 3분 거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분 거리에는 드랑길 레거리가 있죠. 드랑길 레거리는 향후 또 5호선 순환선이 지날 곳입니다. 그렇게 되면 초역세권으로 변모할 곳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는 고금리로 인하여 민간사업자분들이 다가구 건물들 오늘 같은 이런 건물들을 공급을 못하고 있지만 금리가 안정이 되고 나면 오늘과 같은 땅들은 민간사업자분들에게 딱 맞는 땅으로 현금화하기 아주 좋은 물건으로 충분히 수익을 보시다가 향후 손쉽게 매도할 수 있는 물건이라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손쉽게 매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건축주분들이 공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금리가 안정이 되고 또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또 이런 건물들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또 다가구 건물들을 분명히 짓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 그렇지 않더라도 오늘 건물은 전체 가구 수가 15가구로 가구 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서 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 적극 추천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지상 4층 건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주변으로 오늘 건물들과 같은 집들은 보시는 것처럼 지하, 반지하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이때 당시에 건축을 할 때에는 높이 제한 때문에 반지하로 이렇게 주차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또 단점으로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나 그 단점까지 또 만회할 수 있는 부분이 월 수익입니다. 오늘 건물 15가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전체 수익이 융자에 대한 이자를 공제하고도 353만원 고수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건물은 손을 조금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건물은 보시는 것처럼 조금 노후화가 되어 있고요. 우측 벽면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또 타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타일이다 보니까 조금 타일이 떨어짐 현상도 있는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건물 가구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 1층에는 주차 6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 3층, 4층은 각각 원룸 5가구씩 해서 전체 15가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건물은 정말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건물은 원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게 된다면 다른 동네, 다른 건물들과 비교시 미니 투룸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더욱 많은 수익이 나오는 물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향후에 또 건축하시는 분들이 신축으로 또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건물 보시는 것처럼 건물 앞으로 북쪽으로 8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주변 수성구 주변 약 2년 전에 4m 골목을 접하고 있는 땅들이 평당 1200에 거래가 되었는데요. 오늘 건물은 4층 건물까지 있는 이 건물이 대지 평당 단가를 말씀을 드리자면 평당 1000만원이 아닌 968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건축할 수 있는 분에게 충분하게 또 어필이 되기 때문에 손쉽게 매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가운데 보시면은 현관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측과 좌측으로 주차 각각 3대씩 해서 전체 6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건물은 조금 노후화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변으로 보시면은 또 신축 건물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에서도 또 우위에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현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현관에 들어서면 바로 왼쪽으로 또 방계단 내려가면 창고, 커다란 창고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왼쪽 편으로 이렇게 우편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사용승인이 2000년도 8월달에 사용승인이 난 물건이라서 손은 조금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층인데요. 2층에는 전체 5가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3층, 4층 역시 똑같은 배열로 5가구씩 구성이 되어 있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도는 그래도 아직까지 깨끗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각 방마다 또 주인분이 도배 및 장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또 손을 안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리 와서 제가 방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지금 현재 505호, 505호가 공실로 나와 있는데요. 공실 부분은 사진으로 대체해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니 투룸형으로 이렇게 아주 크게 구조가 잘 빠져 있기 때문에 임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진으로 살펴봐 드렸고요. 3층, 4층 역시 이렇게 5가구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옥상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오늘 건물은 전면 넓이가 15m입니다. 그래서 전문 길이가 넓기 때문에 옥상 나가는 문이 이렇게 양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왼쪽 문으로 먼저 나가 볼게요. 자,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옥상 바닥은 에폭시로 이렇게 칠이 되어 있고요. 자, 오래되었는 집이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벽면 타일 쪽에는 이렇게 타일 떨어진 현상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바로 앞에 신축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데요. 예전 대동은행 자리 거기에 또 아파트가 신축했고요. 왼쪽으로 보시면은 고층 아파트 황금 네거리 쪽에 있는 SK 리더스뷰, 그리고 바로 앞에 흰색 건물 하나 있죠. 흰색 건물 바로 뒤편이 드랑길 네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에서 3분 거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향후 투자 가치가 충분한 이유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구시 5호선 순환선이 드랑길 레거리 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역세권으로 변모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역세권이 현재 발표가 되었고 향후 또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또 한번 집가 상승의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건물 바로 매매 상승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은 원룸 1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42.4제곱미터, 구단위로 73.32평, 건물용 면적 446.09제곱미터, 구단위로 134.94평, 사용승인 2000년 8월 9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7억 1000, 융자 1억 7000, 보증금 4500만원, 인수금액 4억 9500, 월수입 442만원에 은행이자 89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입이 353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향후 신축이 되지 않더라도 리모델링만 살짝 한다면 오늘 나오는 수익 353만원 고수익임에도 불구하고 또 리모델링 하게 된다면 이보다 더 많은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적극 추천드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성구 중동에 땅값에 나와 있는 매물 하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